떡만둣국, 떡만둣국. 안녕하세요, 슬비입니다. 오늘의 요리는 떡만둣국입니다. 구정을 맞아 자취요리 버전으로 간단하게 만들어봤어요. 재료는 떡, 만두, 사골국물, 후추, 소금, 대파입니다. 사골국물을 넣어줍니다. 저는 농축액을 사용했는데 시중에 파는 사골국물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좋아요. 사골국물이 끓어오르면 물에 불려놨던 떡을 넣어주세요. 떡을 물에 불렸다가 하게 되면 더 쫄깃한 식감을 맛볼 수 있다고 하네요. 떡을 넣고 한 번 더 끓어오르려고 하면 만두를 툭툭 넣어줘요. 저는 비비고 왕교자를 사용했고 저의 최애 만두입니다. 만두를 넣고 약 3분 정도 지나면 대파를 넣어줬어요. 자취요리 버전이라 냄비 위에서 대파를 가위로 썰었는데 칼과 도마를 사용하심이 좋을 것 같아요. 핫 뜨거 뜨거 핫 뜨거 뜨거 핫. 너무너무 뜨거워서 쉬었다 들어가기를 반복했거든요. 이제 소금으로 간을 해주세요. 완성! 그릇에 담고 후추 톡톡 끝! 전 오늘 한 살 먹으러 갑니다. 떡만둣국과 함께 먹을 옛날 소세지전.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. 제 남편은 옛날 소세지전을 아주 극혐하는데 제가 좋아하니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돼요. 오늘 아침 7시에 일어나자마자 편집을 하고 있어서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았는데요.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2021년 한 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빠이!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